남의 사정을 신경 안 쓰죠. 내가 더 치고 들어가서 내가 먹으면 내가 강자고 내가 선이다라고 믿는 소시오패스적 논리가 아니고는요,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. 근데 소시오패스를 만났는데 내가 조화로 접근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. 나는 조화를 이루려고 요 정도 선에서 멈췄는데 이 자식이 훅 들어오네. 그렇죠? 나는 예절을 지키느라고 그 집에 함부로 방문도 삼가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좀 써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.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이니에지 감각이 있는 분들은 빨리 판단한다. 이 자식 소시오패스구나 바로 아셔야 돼. 그래야 대처가 됩니다. 안 그러면 쟤도 내 마음 같으려냐고 계속 뻘짓을 하게 돼 있어요. 설마 하루 재워주면 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, 벌써 뭔가 잘못됐죠. 아니 그 쳐들어온 놈이 하루 재워준다고 갈까요? 하루 재워주면 이제 내 집인 양 물건, 아마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 주문까지 시작할 겁니다. 하루 재워주면 하루 사이에 이 집으로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같겠지 하고 자꾸 이렇게 다가가시면 안 돼요. 상대방을 정확히 분석이, 이 분석이 안 되는 게 양심을 몰라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. 양심은 인위해집니다.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게 발견되면 조심하셔야 돼요. 상대방의 지금 이 양심은요, 드러나지 않고 있고, 뭐만, 이게 안 드러나면요, 이게 안 드러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밖에 있는 탐진치가 대기하고 있다가 탐진치가 51% 이상 먹어버립니다. 그럼 이 사람은요, 욕망의 노예가 돼요. 탐욕의 노예, 분노의 노예, 어리석음의 노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. 일종의 빙이 돼 있는 상태예요. 이 사람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깨주실 거예요? 지금 뭐 거의 뭐 엑소시즘급 뭐 이게 답이 있어야 돼요. 엑소시스트를 불러야 돼요. 이 빙의를 깨야 되니까. 지금 탐진치 귀신에 빠져 있다니까요. 그 이거 어떻게 깰 거예요? 스스로 깨고 나오려면 양심이 강해야 되는데. 이해되시죠? 지금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아시지 않고 상대방도 내 마음 같으니까 내가 그래 요 정도는 참아주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참다 보면 상대방이 얘 호구를 만났네 하고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. 조항이 없네 하고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. 설마 상대방이 나가트리야 하고 이렇게 하다가요, 여러분 큰일 납니다. 홀라당 베껴 먹어요.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범죄자들이요 그렇게 친한 척 접근하고 도와서 건물도 홀랑홀랑 다 자기 건물로 바꿔버리고 자기로 다 명의 바꿔버리는 이런 범죄들요 많아요.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. 어떻게 그럴 수가라고 하겠죠. 꼭 당한 뒤에는 그래요. 당했을 때 못 믿습니다. 그럴 리가, 그 사람이 그럴 리가. 두 번째, 어떻게 그럴 수가.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. 그런 말 나올 때는 이미 게임 끝났어요. 자, 미리 아셔야 돼요. 미리 딱 여러분 상대방, 개인을 상대하건 조직을 상대하건 국가를 상대하건 이니에이지 감각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. 그 정부와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니에이지 감각이 있는가.